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하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부어주시길 함께 하시길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고난에 여전히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강도 살인범이 노임을 받고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게 되는 십자가 처형을 헌도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법으로 죽이려는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주님을 끌고 갔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고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에 대한 처분을 넘깁니다. 하지만 헤롯도 예수님의 죄목을 찾지 못했고 다시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로 도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고발의 주체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재판장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죽일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죽일 이유 없으니 때려서 풀어주겠다. 여러분, 재판했을 때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석방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빌라도는 사람 눈치 안 보기로 유명했던 총독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만큼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때려서 놓겠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무리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아니요.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없애라고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 요구합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여러분,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다 알아요. 이가 살인범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 대신에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현행범 바라바를 석방에 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 없음을, 예수님 죄 없음을 빌라도가 또 이야기하지만 무리들이 큰 소리로 재촉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본문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광기에 찬 궁중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바라바는 풀어주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무리들의 소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빌라도는 세 번째 무리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죽이지 않고 때려서 놓겠다. 빌라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무리들의 집요하고 거센 요구를 못 이겨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에 허용을 하고 맙니다. 보면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잘못된 민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기고 바라바를 석방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던 시대, 니케아 공회 시대 그 이전에부터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된 그때 이후로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서명을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이야기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진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화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잔혹한 십자가 형벌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 시대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형에 죄 없는 분이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순환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광기에, 사람들의 광기에 예수님이 넘겨지고 밀란을 주도하여 살인까지 일삼았던 바라바는 노임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이 득세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생명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대조되는 것들이 있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재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빌라도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소리 지르는 백성들과 그런 인생들조차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비교가 되더군요. 어제 저희 가족이 저녁에 이제 9시 중보기도 모임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 나누는데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외친 사람은 없었나? 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바라바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생명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바톤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렸으니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의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 힘과 내 방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책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여러분 이때에 오히려 가정 안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생명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성내에서 밀란과 살인을 주도했던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렇게 죽어야 할 살인범 같은 우리를 죽음이 득세하는 세상과 벗하며 죽음의 냄새를 썩은 내를 풍기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신분을 바꿔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을 완수하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꿈에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다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끝까지 베푸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책임을 다하며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고난의 주간에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드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소중한 물질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충만한 은혜 오늘도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생명의 주권자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